나쁘지 않은 어떤 가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한 GK64X 나무 하우징의 키감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이거를 알리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커스텀 키보드 이거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PCB, 보강판, 그리고 이제 하우징,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세 개 합해서 한화로 약 15만 5천원 가량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비싼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스텀 키보드 치고는요. 자, 근데 일단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PCB인 것 같고요. 여기에 황동 보강판, 황동 보강판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스위치를 꽂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서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배열, 이런 배열이니까 조립할 때 참고해라 라는 그런 설명서 같아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트레이 마운트이기 때문에 나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립을 해야 되겠죠. 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PCB 같은 경우에는 64배열의 핫스와 PCB고요. 마지막으로 하우징을 보시면은 그렇게 사실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무 하우징 트레이 마운트 64배열,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고무 패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감도 뭐 그렇게 사실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죠. 나무의 결 느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싸구려 막 좋은 나무 재질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네요. 나무 알못이긴 하지만 트레이 마운트는 사실 마운트 그 결합 방식 중에서 비싼 그 마운트는 아닙니다. 이 나사를 이 조여줘야 되는 것 때문에 편차가 오는 정도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 트레이 마운트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이제 조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용하게 될 스위치는 JWK의 블랙 스위치입니다. 리니어 스위치고요. 스프링은 크톡 105로, 그리고 슬라이더는 줄믹스로 윤활을 했습니다. 구형 줄 필름이 사용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의 경우에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스위치도 역방향으로 끼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체리 높이의 키캡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끼워봤으니까 간단하게 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키캡 같은 경우에는 이 키캡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이렇게 키보드 빌드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제 나무 하우징에 이 키캡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PCB가 BR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자체적으로 GK64X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키 맵핑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흡음재나 이런 것들은 전혀 깔지 않았고요. 왜냐면은 이 나무 하우징에서 오는 통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흡음재 같은 거는 일절 깔지 않았습니다. 스위치 윤활,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막용두를 사용한 스테빌라이저의 윤활 정도만 진행을 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나요? 일단은 모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흡음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잡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초반대에 커스텀 키보드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다는 점, 나무 하우징과 하스와 PCB와 이러한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어떤 가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 키보드를 제대로 빌드를 해서 흡음재도 깔고 잡소리 나는 스위치도 선별을 해서 한번 제대로 타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에 대한 ASMR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